따다다다다다다. So fine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초아입니다. 제가 셀프 네일하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셀프 네일하는 방법, 제 스타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실 손톱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. 기르려고 했는데 특히 잘라지고 손톱이 많이 얇은 편이라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.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눌렀는데 이럴 때 꼭 잘라지더라고요. 이 상태로 할 수 없으니까 손톱을 다듬고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손톱 깎기는 그냥 평소에 쓰는 거 쓰고요. 네일 파일 우아가 물어가지고 깨물어가지고 이렇게 망가졌어요. 사실 제가 젤 시중에 있는 젤 네일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요. 얼마 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많죠? 찐! 사용의 흔적. 여기 있는 부분을 처음에 네일샵 가서 이렇게 조금 밀잖아요? 그래가지고 손톱 길이를 조금 더 확보를 합니다. 이걸 열 손가락을 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살짝 여기를 살짝 드러놓은 상태에서 이 스티커를 붙이면 며칠이 지나도 바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마이웨이 유튜버인가? 손톱을 한번 일단 잘라볼게요. 사실 제가 손톱을 기르지를 않았었어요. 기타 연습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항상 못 기르고 거기 위에다가 제일 네일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막 성수기 이럴 때 막 예약하는 것도 어렵고 한두 시간 또 앉아있고 이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손톱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. 요즘에는 그 셀프 젤 네일 그런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잘만 하면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지금 한 1년 동안 셀프 네일을 하고 있답니다. 지금 좀 잘랐어요. 앞머리가 엄청 잘랐다. 이 네일 파일이 뭔가 이렇게 제품 안에 들어있기도 하는데 이런 큰 거는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말을 제가 두서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부탁드립니다. 원래 약간 이런 거는 수다 떠는 것처럼 해야지 재밌는 거 아시죠?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? 이렇게 하면 길이가 얼추 비슷해졌는데 여기가 너무 네모나구나. 저번 날에 손톱 셀프 네일 한 거 정보 알려달라고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 제품으로 셀프 네일 했었거든요.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죠. 검은색 어떨까? 진짜 색깔. 오늘은 저 이건 것 같아요. 오늘 저는 초록색으로 셀프 네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는 이제 손톱에 맞춰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. 예쁠 것 같아. 끝에 부분이 아주 잘 맞죠? 그래서 그 다음 손가락을 붙입니다. 여기 맞은편에 있는 거가 같은 크기인데 이거를 미리 안 붙여버리면 헷갈리거든요? 그래서 저는 헷갈릴 것 같을 때는 직접 붙여버립니다. 그리고 이런 거가 깎기로 잘라줘야 돼요. 이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면 되는데요. 이거를 막 완전 탁 맞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고 나서 또 파일로 갈아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좀 대충 일단은 잘랐어요. 괜찮아. 그리고 동생이 왔다. 저의 유튜브를 촬영하는 걸 보는 저희 동생. 이게 옛날에 줄이 너무 짧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핸드폰 충전기 그 어댑터 꼭대리에다 하고 저는 막 콘센트 앞에서 이렇게 구웠는데 인터넷에 어떤 분이 보니까 이렇게 보조배터리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저도 오늘 도전해봤는데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계속 구워줄게요. 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
그래서 찌글찌글한 거는 파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이거를 오히려 너무 바닥에 자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자른 다음에 구운 다음에 갈아주면은 잘 갈려요. 다 됐다. 다 됐어? 다 됐어. 뿅. 이제 노래 깔아주세요. 아다다다다다. 너무 옛날 스타일일까? 어, 예쁜 것 같아. 그치? 잘 어울리는 거잖아. 지금 머리랑 어울려. 그치? 화장이랑. 상큼하게. 아이에프지만 같죠. 저희 밥 먹을 거예요. 오늘의 메뉴. 이렇게 먹을 겁니다. 마파두부 등장. 마라탕면 등장. 볶음밥 등장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맛있게 먹겠습니다. 하나도 스트레스. 테스트 해주는 거야? 응. 아, 틴트가 또 되게 이런 색깔이야. 아, 맞네. 여기, 아, 이렇게 테스트 색깔이. 어디 봐. 이게 뭔가요? 페브린 커피. 팝업 스토어에 샀어요. 저는 메이규, 동생은 스피스타 샀어요. 오, 아이스트리. 그리고 저는, 아, 뭐 괜찮아? 어. 그것도 찍는 거야? 어, 드리바. 입장. 자기 자신이라고. 어머, 진짜 잘 만들었어. 대박. 이거 그건가? 3D 프린트로 하는 건가? 글쎄, 아까 저기에 뭐 써있긴 하던데. 너무 비슷하다. 테이프 테이블? 와, 이거 어떻게 터치했을까? 모내기 하는 거네? 납땜을 심다. 납땜을 심다? 응. 와, 다리 다 이게 잘 안 찍혀. 너무 찔끔해서. 에이, 다리 걷은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 거야? 숨겨진 명곡을 발굴합니다. 나도 발굴하고 싶다. 이게 띵띵처럼 됐네. 역시나 작다. 다리 근육까지 다 펴놓은 거 봐. 와,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을까? 신나는 기분 세탁이래. 이게 세탁할 때 양말 걸잖아. 그거잖아. 나무 그네. 어, 그래서 신나는 기분 세탁일 거야. 양말 걸이라서. 다른 포즈 해봐. 미니어처 된 느낌이야. 내가 안녕. 진짜로?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안녕.